안녕하세요. 하루 한 컷 태교 그림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맑아지게 하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가을 하면은 뭔가 새파란 높고 푸른 하늘이 떠올라서 일단 푸른 컬러로 하늘을 한번 칠해줘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로로 쭉쭉 긋든 세로로 긋든 칠하시는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힘을 줘서 좀 꼼꼼하게 칠해주셔야 이렇게 살짝 칠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희끗희끗한 부분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원하시는 푸른 계열의 컬러를 하나 집어서 화면을 꼼꼼하게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종이의 3분의 2 정도까지 한번 칠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잔여물이 많이 남는 거는 오일 파스텔 재료의 특성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렇게 일어납니다. 요거는 이렇게 그리시면서 다시 이렇게 잔여물들을 눌러가며 칠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차후에 이런 면봉 같은 걸로 이렇게 걷어내셔도 되고, 어떤 분들은 조심스럽게 이런 커터 칼로 이렇게 걷어내시는데, 저는 굳이 이렇게 제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거슬리시는 분들은 제거하시는 게 맞겠죠? 이렇게 파란 하늘을 칠해줍니다. 이것도 원하시는 그린 컬러,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제가 초보분들은 원하시는 색을 사용하실 때 밝은 것부터 먼저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일단 저는 밝은 그린 컬러를 선택을 해서 이 아래에서 위로 쭉쭉 이렇게 쭉쭉 살짝살짝 하늘로 침범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쭉쭉 쭉쭉 풀밭을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그었다면 색을 또 바꿔서 조금씩 살짝살짝 다른 그린 톤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판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쭉쭉 터치를 넣어야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뾰족하게 풀이 표현이 되겠죠. 힘을 좀 살짝 빼서도 그어보고, 강하게 힘줘서도 그어보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림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사실 그림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리든 작품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색깔은 가급적 여러 가지 컬러들을 섞어서 써주면 좀 더 다채로워 보이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상관은 없는데, 혹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쪽에는 좀 더 길게, 뒤쪽으로 갈수록 좀 더 짧게 이렇게 터치를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원근감이 생기겠죠. 그런데 뭐 초보 단계에서는 그냥 그런 거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풀을 그어주면 느낌이 난다 라는 거, 이렇게 빼곡하게 아랫부분을 이런 터치감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가지 색상을 막 섞어서 쓰는 걸 선호하는데요. 만약 가지고 계신 오일 파스텔 컬러가 몇 가지 없다면 그냥 가지고 계신 그 컬러 한해서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희끗희끗한 부분을 조금 메꿔준다는 생각으로, 뭐 그렇다고 흰 부분이 아예 안 보이게끔 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살짝살짝 남아줘도 전 느낌이 좋더라고요. 혹시나 잔여물 자국이 너무 진하게 남았다? 그러면 살짝 문질러주세요. 그럼 아래에 원래 칠해놓은 색과 잘 스며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일 파스텔 그림 그리실 때 면봉은 정말 훌륭한 재료니까 오일 파스텔 그릴 때 뭐 필요해요? 물으신다면 일단 면봉은 꼭 옆에 함께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중에 오일 파스텔 그 초보분들에게 필요한 재료들 묶어놓은 영상도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일 파스텔 그림 그리실 때는 오일 파스텔과 종이 이거면 끝납니다. 물론 저처럼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이런 면봉까지 더해진다면 훨씬 좋겠죠. 원하시는 컬러를 고르세요. 점 찍듯이 동글동글 찍어줘요. 꽃을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동글동글 앞쪽에 좀 크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 뒤쪽에는 살짝살짝 점 찍는 정도만 같이 있는 듯 없는 듯. 기존의 오일 파스텔 위에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가 색이 잘 먹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힘을 줘서 꾹꾹 눌러서 칠을 하시면 이렇게 색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찍었을 때 왜 이렇게 색이 안 올라가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을 줘서 꾹꾹 누르듯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 거는 앞쪽 동그라미는 좀 크게, 비교적 뒤쪽 동그라미는 이렇게 작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록색 위에 막 노란색을 올리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란색도 힘을 꾹꾹 줘서 밝은 색도 올리면은 올라가긴 합니다. 일단은 웬만한 컬러 위에는 이렇게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채롭게 앞쪽은 큰 동그라미, 뒤쪽은 작은 동그라미로 이렇게 원근감을 내주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꽃밭이 완성됩니다. 혹시 저는 이 경계가 좀 신경 쓰여요, 흰색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면봉으로 사이사이를 이렇게 문질러주세요. 기존에 칠했던 푸른 컬러가 이렇게 잘 스며듭니다. 이렇게 조금 더 다채롭게 그림 그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사이사이에 조금 더 다양하게 꽃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노란색도 한번 찍어볼까요? 막 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래도 느낌은 납니다. 빨간색이 눈에 확 띄긴 하는데요. 노란색도 물론 올라는 가요. 대신 힘을 가득 줘서 올려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처럼 밝은 컬러를 사용한 후에는 이런 부분은 휴지로, 티슈로 잘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했을 때 불편함이 안 생기도록 미리 닦아주셔야 무심코 노란색 칠했는데 막 이런 초록색이 묻어나오면 그림을 지저분하게 보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쓰신 오일 파스텔은 미리미리 잘 닦아두기. 이렇게 썼다가 묻은 부분 요거를 휴지로 이렇게 말끔히 닦아두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두시면 편하겠죠. 하루 한 컷 태교 그림 완성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꽃밭을 그려봤는데요. 오늘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즐겁게 그림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루 한 컷 그림 꼭 따라해보세요. 안녕!